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음식들은 바로 뭡니다. 라면 맛 과자 vs 과자 맛 라면. 여러분 야채 타임이라는 과자 아시죠? 그 있잖아요, 안에 케첩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케첩 쫙 찢어가지고, 아니 그게 참깨 라면 타임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라면 맛 과자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항할 과자 맛 라면, 그 꽃게랑 과자가 라면으로 나왔다. 그래서 꽃게랑 면. 자, 오늘 이 두 개 한번 먹어보면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자는 후식으로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라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랑 면 오픈. 꽃게랑 분말 수프랑 그리고 꽃게랑 비법 수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닥 특이할 게 없어요. 그냥 라면이야. 이 면을 들추면 또 특이한 게 나와? 오, 그거 좀 특이한가? 게맛살처럼 이렇게 생긴 게살도 있고, 어묵이라 그래야 되나? 그 어묵 말린 거, 그게 되게 귀여워. 꽃게랑 그림, 배에 구멍이 세 개가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과자 모양 그림을 그려놨다. 그래서 일단 꽃게랑은 꽃게랑 마시고요. 분말 수프를 싹 이렇게 부어주고, 다를 게 하나 없는 그냥 라면 수프.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게 꽃게랑을 갈아서 넣나? 짜! 전체적으로 먹으면서 리뷰를 다시 하는 걸로. 근데 이거 먹으니까 새우깡이 생각난다. 왜 자꾸 새우깡이 생각나지 맛이? 손이 가요 손이 가, 꽃게랑에 손이 가요, 빙그레 꽃게랑. 정량에 딱! 먹어봅시다. 솔직히 꽃게랑 과자가 생각나는 그런 맛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름만 꽃게라면이고 일반적인 라면이다. 근데 맛은 있어요. 해산물 냄새가 스물스물 느껴지면서 국물이 더 감칠맛이 도는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좀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아까 스프에서도 짠맛이 크게 느껴져가지고. 새우탕 라면이랑 비슷해요. 이게 꽃게 냄새인가 싶어. 근데 꽃게탕 베이스 분말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꽃게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새우도 각각이고 꽃게도 각각이라서 그렇게 큰 맛의 차이가 안 나고 그냥 새우탕에서 느껴지는 새우향 정도로 꽃게 향이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분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리뷰 끝났죠. 먹어야지. 맛은 있어요? 이 게살 건더기랑 같이 먹으면? 어, 요러면 또 해물향이 또 많이 들어온다니? 밥 말아 먹으면 괜찮을 것 같냐고? 응, 괜찮지. 아, 요걸 안 먹어봤네. 요 어묵에서는 뭔가 다른 맛이 날지. 그냥 육개장 안에 들어간 그 어묵이랑 맛이 비슷합니다. 꽃게랑 맛이 진짜로 나겠지, 꽃게랑의 느낌이 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좀 실망할 라면인데, 그냥 라면을 생각하고 먹으면은 어, 생각보다 해산물 맛도 나고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다음 음식! 참깨 라면과 야채 타임이 만났다! 참깨 라면 타임입니다. 원래 이거 야채 타임 찍어 먹으라고 케찹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케찹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할라피뇨 케요네즈에 찍어 먹는 딥스낵. 할라피뇨 케요네즈면 좀 매콤한 맛도 가미된, 어우 그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소스가 오픈! 아이고 맛보사. 리뷰어가 과자를 열면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요. 과자들의 가루 같은 게 콕콕콕콕 박혀있는데 이게 라면 스프 색깔이에요. 진짜로 과자에다 라면 스프를 그냥 묻혀 놓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매콤함이 살짝 빠지고 라면 스프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만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할라피뇨 케요네즈를 뿌려서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라면 맛하고는 확 다르네요. 할라피뇨 먹으면은 고추의 향 딱 있잖아. 그 향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라면 맛을 먹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사라져요. 근데 전체적으로 과자의 맛은 맛있는데 이거 먹고서 참깨 라면 생각나? 하면은 아니? 이럴 것 같은 맛? 야채 타임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럼 나 이거 먹을래. 난 야채 타임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여기까지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나 조금만 더 먹고.
콜라보를 했는데 콜라보의 느낌이 아니네.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콜라보를 한번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꽃게랑을 잘게 부셔. 어, 이거 촉감이 좋은데? 자, 이름하여 참깨 라면 타임을 먹고 싶었으나 편의점에 꽃게라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꽃게라면도 없어서 만든 참깨 라면 꽃게랑 타임. 야채 타임은 어디 갔지? 너! 야채 타임 몇 개 넣어. 어, 됐어. 이거 비주얼이 꽤나 좋다고요? 어, 뭔가 괜찮아. 그럴싸해. 튀김 우동 같아. 일단 라면 국물이 약간 죽같이 됐어요. 죽같네 이거 진짜. 어, 내 입에 과자 맛이 남아있어가지고. 참깨라면이 한층 더 고소해지고 한층 더 감칠맛이 돌아요. 이러면 꽃게랑 맛이 나는 게 아니고 꽃게랑을 넣었으니까 괜찮네 생각보다. 라면이 딱딱하게 딱 있다가 뜨거운 물이 들어서 뜨거워 하고 풀어지는 거잖아요. 과자 같은 경우에도 딱딱하게 있다가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물이 찐득찐득해지고 튀김우동 안에 고명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 아, 생각보다 고소가 괜찮다.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렇게 부서진 과자가 있어? 그냥 요거를 국물에다 한번 담그는 거야. 바삭바삭한 느낌이 남아있으면서 참깨라면에서 느껴지는 고소함과 매콤함과 칼칼함과 과자에서 느껴지는 고소함까지. 크... 이렇게야 콜라보지. 그냥 차라리 꽃게랑을 조그맣게 그냥 한 주먹 그냥 넣어줬으면.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무슨 뭐 약간 그럴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컵라면에 실수로 물 많이 부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과자 한 움큼 갖고 와서 부셔가지고 넣어. 그럼 간이 맞을 것 같아. 그냥 라면을 먹는 것보다 살짝의 짠맛이 더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짠 거를 좋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국물 떠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걸쭉해졌잖아요. 해장국집에서 들깨 넣어서 먹으면 걸쭉해지는 그거 아시죠? 그런 뭔가 비스무리하면서도 아닌 듯한 느낌이 나서 재밌네요. 식사! 리뷰!